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더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적송입니다. 적송. 와, 송림, 소나무. 이런 데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나와 있습니다. 저기 지금 보니까 저기서 아, 치유 활동을 하고 계시네. 아, 이게 저 대학교가 참 좋은 게 녹지가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영남대학교, 경산 영남대학교입니다. 아, 제가 방금 동문을 향해서 지나왔습니다. 영남대 야구장이 있고요. 테니스장도 있고요. 영남대학교가 아주 크긴 크죠.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학생들 킥보드 초보자네, 초보자. 자, 어마어마하게 큰 영남대학교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번에 중앙대학교도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연산홍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연산홍입니다. 좌회전입니다. 꽃잔디. 꽃잔디입니다. 아, 평화롭습니다. 아, 평화로운 영남대학교입니다. 잠시 여유가 있어서 봄을 만끽하는 꽃잔디랑 연산홍. 아, 꽃만 봐도 멋지네요. 와, 저기 잔디에 YU라 해갖고 영남 유니버시티 이렇게 딱 해놨네. 와, 자, 연산홍 빛깔을 한번 보십시오. 자, 여기는 경산 영남대학교입니다. 500m 앞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아,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멋지게 해놨네요.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사실 우회전입니다. 대구 하면은 우리 또 경북대학교잖아요. 아, 근데 또 경산 하면 또 영남대학교 아니겠습니까? 영남대학교가 우리 박근혜 여사가 나오셨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모르겠습니다.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. 자, 전방에. 와, 메타스콰이어. 이거지, 이거. 이야, 이 정원 관리를 정말 잘하네. 와, 이런 메타스콰이어. 이야, 이게 바로 자연 아니겠습니다.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 머리가. 와,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. 자연. 정말 정원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네. 와, 뷰가 멋지죠? 야, 학생들 공부 잘 되겠습니다.
학교 내에서도 킥보드가 이렇게 타는군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 킥보드의 장점은 바로 이게 저 빠른 신속 빠른 차량입니다. 그래서 자전거도 흉내낼 수 없고, 아 그리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킥보드도 흉내낼 수 없고 좌회전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오토바이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묘미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외발힐의 묘미입니다. 야, 입구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저런 건축구도 멋지네. 야. 자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.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.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영남대학교 건축물입니다. 천마 아트 센터라고 되어 있네. 개교 60주년. 야, 참 어마어마합니다. 영남대학교. 야. 자. 자, 걷더라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. 300m 좌회전입니다. 이런 땅 아스팔트 시멘트 길보다 있습니다. 이런 흙길을 걸어야만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. 이 집 학생들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. 아. 자, 영남대학교 정문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영남대학교 정문입니다. 이야, 영남대학교 3번 출구를 나오니까 바로 학교 입구가네, 입구. 이야, 입구가 정말 멋지네요.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지나가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,